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자, 관연도 문제. 이제 2019년도 관연도 문제를 1회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기 때는 매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요. 구조 및 특히 구조 및 원리 같은 경우는 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설비들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강조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말씀드리는 부분 이것들을 꼭 알고 가시라고 하시게 되면 그 범위 테두리 안에서 시험은 꼭 나옵니다. 그리고 2 0 문제 안에서 보시면은요. 정정 정 여러분한테 2 0개다맞히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출제위원들이 하시게 되면 좀 오만 쪽에 법규 쪽이라든가 뭐 유치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두 문제씩 어려운 문제를 좀 끄집어 와요. 그렇게 해서. 어, 20개를 다못맞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태블릿 또 새로운 문제도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의 다20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강조한 부분이 거의 18개에서 17개, 17, 18개 요 정도에서 다 나옵니다. 한두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문제뿐이지 나머지 17에서 18 문제는 항상 강조했던 것 그리고 뭐 전해차 뭐 과년도 문제 이런 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시고 강조하는 부분들만 잊지 않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된다. 충분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고 가장 1차하고 2차하고 밀접한 문제 겸 관계가 있는 게이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뭐. 베이직 그죠? 이기 필기에서의 베이직 기본이 안돼 있으면 실기에서의 어떤 그죠? 풀이 자체가 안 되고요. 이 필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자체라든가 어떤 설치 기준들 자체가 단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가로놓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세심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2019년 1회부터 해서 소방설비기사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고 같이. 혼자가 아라 어떻게 같이 풀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응? 61번 대형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얼마인가? 이것도 소화기에서 이제 대형 일때 대형 이제 대형에 대한 어떤 약제들의 충전량에 대해서 강조를 항상 했던 부분이죠. 뭐예요? 야구에서에을때 저는 그랬죠 이할 그죠? 이할. 2할 그잖아요. 뭐 2할 이렇게 해도 2할 그다음에요. 그죠? 2할 요 6분. 여러분 내가 이랬잖아. 2할 그죠? 2분. 2분 2할. 그이 2분 이제 이할분 4. 그죠? 2분 4라고 현하게다 썼겠다. 2분 4. 2분 4 2할보다 2분 4. 3할. 6강. 그 528이이다 그랬어요.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 역사로는 자 오이. 오이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오십은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건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게 할게요. 자 다음은 그러면 답은 그러면 소화약제 답은 몇킬로자 이산화탄소의 눈은 오십 키로인데 오십 키로 이상인데 한번 볼게요. 표를. 자 대형 소화기의 기준그래서 소화약제 충전량. 그래서 제가 말하면은 자 이분포. 이분포. 이분이 포죠, 그니까 이분포 그죠? 삼할 자, 삼십 킬로그램의 할로겐 그죠? 황을로겐 화물이 아니고요, 이제 할론 수학이죠. 할로겐 화물이죠 마찬가지고 삼할 이거 이분포삼할육강육강 그죠? 육각이분포삼할육강 오이자 오이죠? 탄소화가 되도 오탄해도 해도 되고요. 오이 오이 해도 되고요. 이제 이거 책에서 탄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오이라고 합니다. 오이. 그건 528 물, 50이면 이산탄소자8 물, 그러면 뭐냐면, 8은 물십이다. 어? 물소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대형소화기, 소화약제 충전장 기준으로서 문제가 항상 나오면 어떻게? 그죠? 2분포, 3알 6강, 528 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책에서 나오는 오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두 문자 암기법은 이뭐 포광물 268못짚고 분할탄 235짚고 이렇게 이제 책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책에서 하는 거 따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오탄이니까 오탄. 5탄. 이산화탄소 이제 오타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2분포 3월 6강 그래서 야구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2분포는 녀석이 3월 6강에 한류 갖고 528물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5 0 k m 이 되겠습니다. 자또뭐 그냥 제가 하는 거죠. 제가 2분포 3월 6강 528물 자이렇게 하는 거니까 참고 삼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포 3할 6강 오이물 팔다 해도 오이팔물 해도 되고요, 오이물 팔다 해도 되고, 자 이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자 이것도 강조했던 부분이죠. 어, 개방형 헤드는 당, 어 반당한 하나의 방우구역에나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수는 몇개 이하로 해야 하는가. 그래서 단, 방수구역은 나누어져 있지 않고, 나누어졌을 때는 어떻게? 반딱 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땅. 2분의 1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구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몇 개? 자, 그렇죠. 50개가 되겠습니다. 50개. 자, 한번 내용 볼게요. 일제 개방 밸브. 하나의 방수구역은 두개층에 일단 중요한 게 미치지 않을 것 일제 경험을 설치하고, 방수구역은 담당하는 헤드 개수는 50개 이하로 해라. 단 두개 이상의 방수 구역을 분할하신 하나의 방수 구역은 어떻게 반틈에서 25개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이제 어디를 보면 뭐 방호 구역, 보호 통을죠. 방호 구역. 그다음에 뭐 방수 구역이란 용어를 쓰지요. 어, 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방호 구역은요. 폐쇄형 헤드를 쓰는데 폐쇄형. 그리고 이쪽은 방수 구역이란 표현은 개방형 헤드를 쓰는 구역을 우리가 보통 표적으로 봤을 때, 방호, 방수라고 표현을 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개방하기 때문에 무슨 구역? 방수구역. 그래서 표현을 방수구역이다라고 표현 하는 겁니다. 자, 그림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제개방구을 설치했을 때, 일제개방구역을 방문을 이제 뭐, 폐생 스프링클로 해야 되는 거 신경쓰지 말고요. 감지기에 의해서 어떻게? A, B, 교차외로 감지기를 허서 얘가 동작을 했을 때, 어떻게?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플래퍼를일로러 해서 어떻게 일제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개방의 헤드가.